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흰사입니다. 아, 오늘은 버스 시뮬레이터 21, 사실 주말 동안에 무료로 이렇게 플레이를 할수 있게 돼서 아, 한번 필로 또 열심히 해보려고 했지만 핸들 조작 방법에서 운전 및 조종 요거를 입력을 했는데 가속이랑 브레이크랑 이 제대로 입력 값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먹습니다. 거기다가 와, 이거 조작감이 휠로 할 만한 게임이 아닌데요. 그래서 패드로 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.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이것저것 누를 게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다 하나하나 선택하려면 이 아줌마 아까부터 자고 있구만. 근데 이거 하려다 보니까 아 이거 뭐랄까요, 유로 트럭 시뮬레이터 그런 게임보다 훨씬 이것저것 너무 바쁩니다. 누를 게 많고. 그래서 아 이거 필로 하기에는 진짜 조금 많은 그 시간과 노력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. 이거 찍먹이 불가하네요. 속된 말로 찍먹이 불가한 게임. 지금 제가 분명 엑셀을 누르고 있거든요. 엑셀을 누르고 있는데 뒤로 가요.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. 그리고 지금 브레이크를 누르는데 앞으로 갑니다. 미치겠네, 이거. 좋아요. 아, 그래서, 야, 이거는 제가 뭐, 아, 패드로 보여드리고 싶지만, 솔직히 약간 조금 지금 휠에서 이 모양 이 꼴인데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. 아, 진짜 좀 재밌게 즐기고 계신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한 말씀일 수도 있고, 정말 민폐가 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, 야, 이거 찍먹이? 찍먹조차 힘든, 야, 찍먹조차 할 만한 좀 그런 가치를 못 느끼는 게임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좀 간단히 끝내보려고 합니다. 오케이, 제가 뭐 추후에 이 게임을 사서 할 이유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, 그래픽이 뭐 딱히 마음에 들지도 않고요. 아, 이거 참뭔 게임인지 모르겠네요. 아, 일단 휠이 제대로 안 먹는다는 거, 이건 개발진 분들에게 디버깅 꼭 제대로 하고 피드백 남겨드리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모두들 안녕, 바이바이.